Good morning. 새로운 날이 밝았습니다. Yeah. 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부지런히 아침 식사 준비를 합니다. Two side? You want? One side. One side. Yeah. This is for Jade. For Jade. Yeah. And one side? I mean one side. And then don't put together. Just separately. What is this stamp? It's for you. Thank you. 채는 이날 이후로도 요리할 일이 있으면 늘 나서서 식사 준비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대만 남자들은 다정한 편인 것 같습니다. 간밤의 기온이 꽤나 떨어진 모양인지 차에는 저렇게 성에가 끼어 있습니다. 차를 열심히 관리하는 제이드는 저렇게 물병에 물을 받아 성에를 녹입니다. 아침 8시 반, 노을이 아름다웠던 호키티카를 뒤로 하고 새로운 곳으로 떠나야 할 시간입니다. 차에 기름이 얼마 남지 않아 근처 주유소에 들러서 주유를 합니다. 뉴질랜드는 저렇게 모든 주유소가 스스로 기름을 넣어야 하는 셀프 주유소입니다. 제이드가 주유하는 걸 보고 싶어서 저렇게 차 밖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저는 뉴질랜드로 워킹 홀리데이를 떠나기 전에 한국에서 운전면허가 굉장히 쉬웠을 적에 운전면허를 땄는데요. 사실 그 이후로는 운전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장롱 면허인 저는 저렇게 뉴질랜드에 와서 차도 사고 직접 운전을 해서 여행을 하는 제이드가 대단해 보입니다. 뉴질랜드의 겨울사는 저렇게 산꼭대기가 하얗게 뒤덮여 있습니다. 화창한 날씨 덕에 어제보다 창밖 풍경이 훨씬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맞아. 맞아. 맥주? 맞아. 맞아. 맥주? PGO. 맥주? 맥주. Beer. 맥주? 맥주. 맥주. 묘엔. 예이. 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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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에 잠깐 들러서 저녁 때 요리할 식재료를 샀습니다. 주위에 마트가 별로 없어서 그런지 다른 곳에 비해 상당히 비쌌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가는 곳은 바로 프란츠 조셉 빙하입니다. 뉴질랜드에는 관광지로 갈 수 있는 빙하가 있는데요. 그중 유명한 곳은 프란츠 조셉 빙하와 폭스 빙하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빙하지대에 가려면 헬기를 타야 합니다. 저는 사방이 얼음으로 뒤덮인 빙하지대에 가는 것도 설레었지만 헬기를 처음 타보는 것도 굉장히 기대가 되었습니다. 프란츠 조셉 빙하에 가는 것은 저희 이번 여행 일정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든 일정이었습니다. 긴 거리를 차로 이동하다 보면 저렇게 휘어진 도로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제이드는 속도를 크게 줄이지도 않고 곡선 구간을 잘 통과합니다. 제가 여행을 한 이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저는 옷을 굉장히 많이 껴입고 여행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상의 5개, 하의 2개를 입고 여행을 해서 추위를 크게 느끼지 않고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입은 상의는 티셔츠, 목티, 기모 맨투맨, 카디건, 인조 양털이 안에 덧대어져 있는 외투 이렇게 5개였고요. 바지는 청바지를 입었는데 청바지 안에 쫄바지를 입어서 두 겹의 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가게 될 프란츠 조셉 빙하에서는 덧입을 수 있는 방수 상하의를 제공해 주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빙하지대에서 6겹의 상의와 3겹의 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온 주위가 얼음이기 때문에 사실 더 춥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요. 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이따가 빙하지대 장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해가 쨍쨍해서 사실 오히려 더 더웠고요. 저는 옷을 많이 입어서 움직이기가 더욱더 힘들었습니다. 빙하 구경을 가실 분들이라면 너무 많이 안 입고 가도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오케이.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 프란츠 조세 빙하 지대가 이어집니다.